네, 다음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네. 빈센트와 파워홍성차 지금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진행입니다. 빈센트 대 파워홍성차. 파워홍성차 대 빈센트. 지금 8강 2경기죠? 네, 2경기입니다. 자, 방금 써온 효과 때문에 그런지 이 게임들이. 네. 네. 자, 단테 대 단테 싸움인데. 네. 아까 빈센트의 단테가 굉장히 강력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연속기라든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특촉이 로스트촉이 전혀 중단이죠. 아, 단테. 자, 단테 하이퍼 콤보. 자, 울버린 뒤로 돌아가가지고 콤보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 저게 연결이 돼야 카운트까지 되면서 콤보가 연결이 되는데. 아, 또 센티넬이죠. 역시 센티넬.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지금 파워홍성찬이 울버린으로 굉장히, 센티넬! 멋있다! 저게 저렇게는 잘 안 들어가요. 네, 어드밴스 게드로 잠깐 밀어내고, 센티넬로 지금 파워홍성찬이 엑스펙션을 왜 썼죠? 센티넬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센티넬 다운! 엑스펙션을 쓴 이유가 있었네요. 자, 모리건. 마지막 타가 들어가면서 네. 하이퍼 콤보가 노동이 콤보? 예. 콤보 역중하고 저 모리건으로. 홍성찬 좋은데요. 센티넬. 풀 에너지 센티넬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자, 어드밴싱 가드 밀어내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센티넬은, 사용률이 거의 뭐, 한 80-90%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팀 에리얼 콤보! 중간에 실패할 줄 알았어요. 파워 홍성찬이기 때문이죠. 엑스펙터? 모리건 엑스펙터 썼나요? 파워 홍성찬!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다운! 센트넬까지 다운 시키면서. 지금 울버린 다시 나와서.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번에 모리건을 다운 시키면은. 네. 이거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지금. 단테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파워 홍성찬이 굉장히 유리하다! 2초! 1초! 1초! 어드밴스 가드를 하면서! 야! 파워홍성찬이 라운드 하나를 가져갑니다. 자, 빈센트 파워홍성찬, 파워홍성찬 대 빈센트. 자, 라운드 2! 단테는 단테? 단테가 기본 디리치가 길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어드밴싱으로 밀어내고 다시 자기가 양키를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네네. 자, 공중공포 실패하면서. 네. 자, 빈센트 좋습니다. 맞고요. 여기 하이퍼 코버까지 들어가서 깔끔하게 다운될 것 같네. 다운. 예. 홍성찬의 단테가 다운되면서 요번 게임은 양상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센트넬 대 센트넬. 자, 갑대 갑의 대결. 저희가 지금 1P, 2P를 바꿔서 해설하고 있었네요. 1P가 파워 홍성찬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빈센트님이 이기신 거겠죠? 네. 빈센트가 지금 라운드 하나를 따갔고 파워 홍성찬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 파워 홍성찬이 지금 빈센트를 파워 홍성찬이 뭔가 모리건을 하길래 이상하다 했어요. 그렇죠. 네,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굉장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파워 홍성찬. 자, 파워 하이퍼 콤보를 써놓고
자, 모리건 아, 연속기가 적중을 하는데요. 아, 빈센스. 아, 굉장히 깔끔한 포지션이네요. 아, 마지막에 사실 약간 안 맞았고요. 예, 홍성찬의 단태가 나와서 에어컨볼 하는데 항상 삑사리는 게 홍성찬이었군요. 아, 아 빈센트. 아까부터, 네. 아까부터 저걸 왜 쓰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까 경기를 저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모리건 홈을 깔끔하고, 아, 실패하고. 자, 다시 들어가는데. 자, 아, 세트는 다시. 아, 예측했나요? 아, 노래 축하드. 자, 지금. 아, 아 모리건 다운! 이렇게 해서, 예. 파워홍성찬이 라운드 하나를 더 가져갑니다. 지금 파워홍성찬 대 빈센트는 라운드를 하나씩 가져간 상태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아, 자퇴, 자퇴. 아, 이거는 무슨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캐릭터로 자체가 선택하고 계신데. 자, 어드밴스 카드로 밀어내고요. 지금까지는 홍성찬 에너지가 좀 더 많은 상태. 아, 빈센트 반격에 나섭니다. 홍성찬보다는 빈센트가 콤보 숙련도가 더 좋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성공하진 못했지만은 많은 피해를 준 빈센트. 아, 도쿄를 더욱더 센티넬. 네, 센티넬드 센티넬. 자, 가드 데미지가 어드밴스 가드로 밀어내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았고요. 아, 저분. 아,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서 가져온 택틱이죠, 저건? 아, 저 원래 다른 캐릭터 같은 건 안 봐주셨는데. 네. 센티넬드 센티넬이라서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큰 캐릭이라서. 자, 파워홍성찬의 울버린 나왔고요, 울버린. 아, 에리얼 실패. 예측되고. 자, 이걸, 아, 자, 좋습니다. 에어 콤보 들어가고요. 아, 홍성찬 콤보 좋네요. 멋있습니다. 아주. 자, 안 맞고. 아, 저렇게는 안 들어가고. 네, 마지막 하이퍼 콤보만 실패를 하면서. 자, 어드밴스 가드로 밀어내고요. 맞추고 바로 들어가는데. 아, 센티넬이 홍성찬의 울버리를 다운시키면서. 자, 단태가 나오는데.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센트의 게임에서는 센티넬을 먼저 제압하는 게 상대한테 급선무예요. 아, 방금 하이퍼. 아, 센티넬이 사라질 것인지. 아, 방금 하이퍼 미스. 아, 하이퍼가 아까 전에 미스라면서 네.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나갔어요. 아, 모리건 콤보. 네. 되고요. 자, 단태가 지금 다운 직전이기 때문에 센티넬이 나왔고요. 지금 홍성찬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 어, 에어 콤보. 아, 이번에 들어가네요. 아, 레벨 3. 자. 아, 레벨 3 하이퍼가 방금 가드가 됐고. 자, 지금 홍성찬은 지금 하이퍼 콤보 게이지가 두 개나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엑스팩터 켰죠? 지금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아, 시간이 15초. 아, 가드 데미지? 예. 아, 지금 모리건도 엑스팩터를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드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자, 7초. 자, 시간이 없어요. 파워 홍성찬 파워를 내야 되겠어요. 파워를. 아, 모리건을 다운시킬 수 있는, 모리건을 일단 다운되고. 아,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다음에 나와도. 네. 타임업. 네. 아, 굉장히 힘든. 아, 예. 그, 굉장히 뭔가 피로감이 쩌는. 네. 네, 그러한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네, 파워, 이래서 파워 홍성찬 탈락하고 빈센트님이 상황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네.